비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 망신 중이 재밌니? 속이 시원해? 그러게 적당히 좀 해. 뭘 그렇게 있는 척 아닌 척. 안 피곤하니? 자긴 와이프가 수준 떨어지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나도 다 당신 체면 생각했어. 참 솔직해져.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잖아. 나도 당신 꾸며주는 액세서리고. 진짜 내조는 수련 씨처럼 하는 거야. 주회장 사업 잘 되는 거 봐라. 남의 여자 칭찬하는 그런 거 대단한 줄 알아? 저 화장실을 못 찾아서.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주회장님. 세상에 그 잘나신 오윤이 딸이라니. 맞아. 우리 엄마 아세요 선생님? 당연히 알지. 청하애고 동기동창인데.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빨리 와. 하긴 부끄러운 과거니까 딸이 모르는 게 낫겠다. 사람 욕심이 뭔지. 억지로 가지려다 벌을 받은 거지. 지금 네 모습 보니 아직도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거니? 닥쳐. 네가 어떻게 그딴 말을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나 때문이라는 거니?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남 탓하는 거. 네 실력이 모자라서 도망친 주제에 누굴 원망하니? 빨리 가자고! 아 싫어! 이거 너! 아, 엄마가 뭔데 봤네? 그래, 네 딸 데려가. 너처럼 되느니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제25회 청하의 수제 하이라이트. 하늘이 내린 최고의 음색에게 주어지는 성악 부분 대상 영예 별나보채상은 청하예고 3학년 천서진. 음정 구레네 삑사리까지 내 네가 무슨 대상이야! 이건 내 거야. 청하의 술제 대상. 니네 아빠 지신 거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이사장이란 사람이 실력도 안 되는데 비리로 대상 받는 거 내가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말해! 누가 네 얘기 들어줄 것 같아?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얘기만 들어줘. 너처럼 가진 건 없는 것들한테 누가 신경을 쓴다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던지. 아! 절대 이건 너한테 안 뺏겨.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당한 모욕 이걸로 다 갚아준 거야. 봤지? 청하이고 탑은 나야. 없는 게 주제 너게 음악은 왜 해? 불쌍한 녀. 뭐? 언제까지 아빠 바지자락 붙이고 노래할래? 선진아! 괜찮아? 아빠다! 선진아! 근데 넌 죽었다 깨나도 나 못 이겨. 도, 둑,
3학년. 우연히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야. 왜? 쪽팔려? 로나도 입시 준비하는 거예요? 레슨 시작했어요? 아니요. 아직 혼자 연습 중이에요. 왜요? 레슨 해주시겠다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요. 혹시 로나 저한테 맡겨보실래요? 네? 정말이세요? 로나는 제니보다 훨씬 가능성 있어요. 목소리도 곱고 음정도 분명하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천서진 쌤처럼 인지도 있는 선생님을 찾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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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비시마. 우리 로나 역시 잘하네. 이탈리아 가곡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독일 가곡은 뭐야? 독일 가곡이라뇨? 이탈리아 가곡으로 두 곡 아니에요? 청아일구 공고문 못 봤어? 입시호강 바뀐 거. 올해부터 독일 가곡 추가된 거 몰라? 어떡하지? 독일어 하나도 못하는데. 오 마이 갓. 제니는 벌써부터 소문 듣고 독일 가곡 준비 많이 했는데. 안 되겠다. 오늘부터 독일 가곡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자. 일단 곡 해석부터 시작할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넌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따라잡을 거야. 대신 연습 빡세게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야 된다. 저 진짜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엄마. 엄마 어떡해? 왜 그래 루나야? 무슨 일이야? 아이고 엄마.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수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 뭐야? 쌤 전화 안 받아? 엄마가 방심했어. 속은 거야. 처음부터 독일 가곡은 없었던 것 같아. 울지 마, 어? 울면 목소리 안 나와. 울지 마, 루나. 괜찮아. 레슨 선생은 뒤탈 없이 처리했겠지? 네. 연락 안 되게 조치해뒀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저희 제니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 목소리는 베로나?
박원 선생 쪽은? 말씀하신 액수를 잘 전달했습니다. 개인 독창회 후원도 약속드렸고요. 수고했어. 나가봐. 점수 보기 전까진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야, 동별아! 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은별아! 다친 건 우리 은별이야. 무식하게 어찌나 힘이 세던지. 뭐라고? 지금부터는 저랑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이 변호사님. 선처할 생각 없으니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저 사람 왜 그냥 보내요? 한 사람 말만 믿고 저렇게 그냥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어떡하긴요. 벌을 받으면 되죠, 그쪽 모녀가. 자, 여기 CCTV 영상 제출하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가 직접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친절한 변호사거든요. 폭행에 의악, 기물 파손에 유언비어 생성에 명예훼손까지. 이거 죄가 한둘이 아닙니다. 아, 참고로 합의는 없는데 정 원하신다면 두 건 합쳐서 1억. 합의금이 준비 안 되면 바로 법적 절차로 넘어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에이, 왜 천서진 씨 건드렸어요? 힘도 백도 없는 분이. 이거 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런 아이는 당연히 정리해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물려받을 학교를 이런 식으로 더럽힐 순 없죠. 민설아, 감히 날 속이고 내 걸 더럽혀? 민설아를 합격 취소시키면 예비 1번 베로나가 자동으로 합격될 텐데요. 그렇게 될 순 없지. 일단 입학 포기 각서만 받아두고 입학식 날 처리하면 민서라도 베로나도 다 잘라낼 수 있어. 둘 다 청와에 거는 절대 못 들어와. 서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나 싫어하는 것도 당연해. 근데 우리 딸만은 제발 어떻게 안 될까? 서진아! 서진아! 제발 우리 로나 좀 받아줘. 넌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 지금 내 백으로 부정 입학시켜달라는 소리니? 천하의 오윤희도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돈 쓰고 백 쓰는 거 경멸하던 네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나한테 이러지 말고 합격한 애들 중에 누구 하나 죽여서라도 네 딸 입학시키지 그래? 너 독한 애잖아. 합의금이나 빨리 준비해. 딸 앞길 막고 싶지 않으면. 예비 합격자 학부모들의 서명서예요. 민설아의 합격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사인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이 간만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번 일은 제가 총대를 메려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어른들이 얘 하나를 상대로? 전 동의 못하겠는데요. 또 글쎄 막 공격하죠.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짓을 왜 버려요? 제니 엄마 맘대로? 예? 아, 저 천쌤이 나서 그럴까 봐 우리가 대신 나선 건데
지금 이 반응은 뭐래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고요? 그 애 건드려서 뭘 어쩌려고? 내가 따라 살 건데! 당신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쉽게 가자. 네가 갖고 있는 영상, 녹음 파일 원본 우리한테 넘기기만 하면 돼. 핸드폰 어딨니?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그걸 내가 여기 가져와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꼭 다 밝힐 거예요. 꽤 똑똑하구나 너.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너무 고생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이제 얘기할 마음이 좀 생겼니? 핸드폰 어딨어? 내 핸드폰에 있는 그깟 불륜 영상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너 진짜 뭘 믿고 까부는 거야? 너에 대해 이미 알아봤어. 입양됐다 파양되고 강제 추방까지 당했던데. 추방당한 이유도 도둑질 때문이라며? 난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누명 씌운 거지. 누가 너 같은 고아의 말을 믿어줄까? 핸드폰 어딨어? 네가 버틴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모르죠. 내가 아줌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뭐라고 하는 거야, 니까짓게? 청아하고 입시빌이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만 까불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 다 들었어. 엄마랑 민설아가 기계실에서 얘기하는 거. 뭐란다는 거야, 니까짓게? 청아하고 입시빌이 나 다 알고 있어요. 아줌마 딸 하은별 떳떳하게 청아하고 입학한 건가요? 누군가의 자리를 뺏어서 합격한 건 아니고? 내가 다 봤거든요. 아줌마가 조작한 청아하고 입시 채점표. 죽어! 한 것 같은데?
민서라 가방이에요. 노트에 유서 적어놨어요. 같이 세팅해줘요. 유서?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다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문장 근사한데요? 민서라가 청하예고 수석 입학했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깜짝 놀라긴 했지만 축하해줬어요. 진짜입니까? 입학을 취소시키려 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잘못된 소문이에요. 입학 취소를 시킬 거면 진작했겠죠. 난 그 학생의 달란트를 진심으로 축복해줬어요. 어른으로서 그 아이를 더욱 감싸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난리야?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50년 전통의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계단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빠? 오늘은 우리 정서방이 두 분 기분 맞춰주려고 특별히 마련한 자리인데? 그래. 정서방 내 리조트 반응이 아주 좋다며? 네. 지난달에 최고 매출 찍었습니다. 이래서 집안이 중요하다니까.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병원에 다시 들어가 봐야 됐어요. 앉아. 맛있게 식사들 하세요. 앉으랬지. 아직 식사 안 끝났잖아. 사돈으로는 포도밭 힘들다더니 자네 돈 필요해서 그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쉬하는 거야? 아버님. 사내백부가 저리 병아리 물의 주머니만 해서 어땠을까? 죄송하네요. 사내백부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라서.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망시키면은 앞으로 청와재단 서영이한테 맡기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영이가 왜? 안 돼요. 어차피 제가 맡을 재단인데 제가 다 정리하고 들어가겠어요. 재단 제대로 키우려면은 든든한 시댁이 있는 네 동생이 더 적합할지도 몰라. 맡겨주시면요. 저도 잘할 자신 있어요, 아버지. 욕심내지 마. 그 자리 내 자리야. 한 번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지? 당신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 그래. 당신 그 잘난 아버지 어머니.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냄새나는 숯을 벗겨줬으면 노령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노력 안 한 게 뭔데? 나도 할 만큼 했어.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데? 우리 부부가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어서? 아니 포도밭에서?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결혼을 시키지 말든가. 사람 이렇게 괴롭힐 줄 알았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했다고! 후회가 엄청 되나 봐. 오윤희한테 1억 준 것까지 다 밝혀졌으니 이제 숨길 것도 없다 이거야? 사랑하던 여자 뒤통수 치고 나한테 온 건 당신이야! 스스로 선택하고 라고! 당신 갈수록 형편 없어지는 거 알고 있어? 당신 다 싫지만 죽어도 못 버리는 뼛속 깊은 그 열등감이 제일 싫어. 야, 야, 청하예고 훈피에 민서라가 죽은 이유? 자, 여기 보세요. 절에서 죽은 거임? 민서라 피해자였어. 돌돌. 저 쌍둥이들 유명함. 민서라 불쌍. 쟤나 헤라클레스 금수저들 아니? 피해자 더 있을 듯? 일단 SNS 공식 계정은 닫은 상태입니다. 학부모들 쪽은요?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가 깃발치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민서라 그 아이 죽어서도 살아서도 문제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베로나 엄마 말대로 예비 번호를 빨리 올릴 걸 그랬습니다. 베로나 엄마요? 예. 그 엄마 한동안 저를 매일같이 찾아와서 사정사정 했거든요. 누구 빠질 아이 없냐면서 사람을 어찌나 그렇게 괴롭히던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비 1번 베로나. 그의 엄마가 민설아에게 접근한 것 같아요. 설마 걔 자리 내놓으라고 그런 거 아니죠? 오. 타겟을 바꾸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서 다른 누군가로. 이번에도 우린 위기를 넘길 겁니다. 매번 그래왔듯이. 어떻게 아픈 딸을 병원에 꼭꼭 숨겨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설아 학생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내 딸이 너무 아파서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 마음고생 심했죠. 혹시 외도에서 나온 자식은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주회장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식을 무상심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여기 있었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석경이 목 감기가 더 심해졌네. 내일이 입학식인데 이 상태로 독창은 도저히 무리야.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쉽지만 어쩌겠니. 중요한 공연을 너 하나 때문에 망칠 순 없잖아. 당장 석경이가 부른 독창 파트를 누가 대신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혹시 가능한 사람 있어?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어? 네. 그럼 은별이가 독창 파트는 대신하는 걸로. 저도 기회 주세요. 베로나 너 미쳤어?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나서. 그래? 그럼 공정하게 두 사람 노래를 듣고 더 잘하는 사람으로 결정하면 어떨까? 누가 먼저 할래? 두 사람 노래 잘 들었어. 그럼 내가 결정할게. 이 노래는 은별이보다 로나가 훌륭했어. 모든 면에서. 베로나, 내일 독창 파트는 네가 하도록 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입학식은 최고의 무대가 되어야 해. 잘할 수 있지? 네. 기대할게. 내가 진짜 성공하고 입학식 공연에 서는 거야? 엄마, 욕금 아니지? 오늘 유명한 성악가들도 많이 오신데 나 엄마처럼 진짜 진짜 잘할 거야. 대견해, 우리 딸. 엄마가 우리 딸 때문에 웃을 일도 있고. 고마워. 이제 여기만 빠져나가면 돼. 응. 무대였어. 할아버지와 계셔. 네가 미래의 청아 주인이라는 거 보여드려야지. 로나야, 로나야, 괜찮아? 병원 가자. 나 공연 가야 돼. 네, 너 많이 다쳤어. 병원부터 가야 돼.
오늘부터 2020년 청아예고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별이가 왜 중앙에서요? 그러게. 복창은 원래 베로나라는 애 아니었어? 예비 1번으로 들어오고. 박사,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은별 이름 없는데? 베로나 이것도 뭐 사고라도 친 거 아니야? 어? 아, 좀 들어가게 해달리잖아! 아, 잡아! 귀신 추락시킨 거 네 손으로 깨끗이 회복시켜.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청아재단 네 동생한테 물려줄 거다. 재벌 사돈이 도와주면은 재단 경영도 더 쉬울 테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는 제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은별이가 집안 망신 시킨 거 잊었어? 거기다 입학식 때 독창도 못한다면서. 유명사들 죄다 불러난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사장 손녀가 무대에서 들놀이나 쓰고 내가 널 이렇게 밖에 못 가르쳤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이번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아이들 문제는 엄마랑 상의해야 되지만 이번 일은 주 회장님과 의논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보자고 했어요. 이게 뭐지? 석훈이와 석경이 배치고사 답안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두 아이 정답과 오답이 일치해요. 주관식 답 글씨체도 똑같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냥 넘기기엔 일이 중대해서 말이죠.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보는 앞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이를 입학식 무대에 세울 순 없죠. 석경이 독창을 포기시켜라. 소문 안 나려면 적당한 이유는 찾아야겠죠? 지독한 감기 정도면 어떨까요? 서진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 전통의 청아예고는 서울대 진학의 요람이었고 그 중심에는 청아예술제가 있었습니다. 청아예술제는 음악, 미술, 무용 전반을 아울러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5년 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부득이 폐지되었습니다. 전 오늘 그 청아예술제를 부활시키려 합니다. 지금껏 이 트로피를 받은 사람은 모두 서울대에 수석 입학하였고 그들의 발자취 역시 찬란했습니다. 앞으로 부활될 청아예술제는 참여 대상을 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무한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벌점 10점이요? 사고가 났었다고요. 충분히 시간 맞춰 올 수 있었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공연은 관객과의 약속이야. 시간 엄수가 기본이라는 건 몰라? 공적인 일에 일일이 개인 사정을 봐줄 순 없어. 학칙대로 처분했을 뿐이야.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잠깐만 된다고요. 로나가 왜 늦었을까? 네가 제일 잘 알지 않아? 또 무슨 억지를 쓰려는 거지? 집 앞에서부터 차 한 대가 끈질기게 따라붙었어. 차선을 바꿀 때마다 바짝 따라왔고 결국 교차로에서 내 차를 들이받았어. 그 사고로 우리 로나가 지각을 했고 네 딸 은별이가 대신 무대에 섰어. 정말 이 모든 게 다 우연일까?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나야. 네 딸 때문에 두 달을 준비한 입학 공연을 망칠 뻔했어. 아니, 절대 안 망쳤을 거야. 처음부터 네 딸이 그 무대에 서기로 정해져 있었을 테니까. 잘 들어, 천서진. 입시에서 마두기 선생이 독일 가곡을 준비시킨 거, 로나가 청아예고에 떨어진 거, 비상 학부모 회의에서 로나 입학을 취소시키려고 한 거 다 네 짓인 거 알아. 내가 몰라서 당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당해준 거야. 지금은 내가 아무 힘도 없으니까. 억제를 부린다고 내 결정 번복되지 않아. 자꾸 버티면 교사 권위에 반항한 잘못까지 물어서 벌점 추가할 수 있어. 그건 안 돼요. 엄마, 아, 그만해. 그래, 그 알량한 걸요. 어디 마음껏 휘둘러봐. 대신 잊지 마. 내 딸 함부로 건드리면 네 딸 눈에선 피눈물 날 거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봐. 내가 1년 동안 너희들 담임을 맡게 될 마두기라고 한다. 담당 과목은 성악. 마두기? 청아예고 공고문 봤어? 입시 요강 바뀐 거. 올해부터 독일 가곡 추가된 거 몰라? 선생님! 어, 페로나. 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슨 말? 최소한 사과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시 때 저한테 고의로 독일 가고 시키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내가 뭔가 착각했나 보다. 미안. 그런데 너 어차피 이 학교 들어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동네 떼보자. 누구 부탁이에요? 천서진 쌤인가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청아예고 들어온 거예요? 발칙하구나. 그런 위험한 발언은 삼가하는 게 좋을 텐데. 앞으로 네 학교 생활을 위해서 말이야. 수고.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틀린 말 한 적 없는데? 증거 없이 입 놀리지 말라고! 또 경찰서 가고 싶어서 그래? 뭐? 야, 예비. 이거 봤어? 성악과 1학년 베로나 벌점 10점? 봉사활동 10시간. 바쁘겠네, 봉사활동 채우려면. 잡생각 안 생기고 잘 됐네, 예비 1번. 진짜 예비는 내가 아니라 하은별 너 아니야? 못들하는 짓이야! 하은별! 베로나! 그만두지 못해! 입학하자마자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두 사람 각각 벌점 1점. 부당해요. 하은별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아니에요! 베로나가 먼저 저한테 욕했어요! 도둑년이라고! 가짜 1등. 천서진. 도둑년. 정말 그랬어? 소미!
흠이 없이 그런 욕을 했단 말이야, 교내에서? 비켜라! 비켜! 아! 세니야, 빨리 양호실로 데려가. 경미랑 빨리 가자. 괜찮아, 괜찮아? 양호실로 들어와, 베로나, 지금 근신 기간인 거 있었어? 네 주변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생긴다면 그건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닐까? 길을 쓰고 청아의과에 왔으면 청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해. 그럴 자신 없으면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제가 왜 그만둬요? 제가 뭘 잘못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구나. 벌점 3점에 봉사시간 5시간 추가! 선생님! 벌점 5점에 봉사시간 10시간 추가! 종소리 안 들려? 다들 교실로 돌아가. 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저씨! 네, 사모님! 대체 보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 블랙리스트 출입 관리 신경 쓰시라고 했을 텐데요. 왜 아무나 여길 드나들고 있는 거죠?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허술한 곳인가요? 저희는 여기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입주자 전용과 메이드 전용 엘리베이터는 철저하게 구분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음, 그땐 제대로 책임져야 할 겁니다. 아, 예. 아줌마! 아, 대체 또 언제 들어온 거예요? 누구 밥줄 끊어놓으려고 작정했어요? 아, 빨리 나가요. 아, 빨리! 나가세요. 아, 알았어요. 아, 내 발로 걸어 나간다고. 아, 내 딸 건드리지 마세요. 아, 건드리지 말라고요. 아, 진짜. 라샤 키오피앙가. 로나야, 너 봉사시간 다 채우려면 내일부터 점심시간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한 시간 일찍 등교하고 한 시간 늦게 하교하고. 지켜보겠다. 그리고 분리수거 깨끗하게 해주고. 로나야, 분리수거 확실하게 하라고. 페트병에서 비닐 떼고